니콘 D810은 새로 도입된 I 버튼을 통해 촬영 정보를 표시하거나 빠른 메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. 두 가지 기능은 I 버튼을 누를 때 전환이 되고요. 빠른 메뉴는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총 10개의 기능들은 독립 버튼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세부 메뉴들로 메뉴를 통해서 좀 여러 단계를 통해서 진입하지 않고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뭐 아이버튼을 통해서 진입한 다음에 멀티 셀렉터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작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, 독립 버튼만큼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기능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점도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.